안녕하십니까.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주도에도 엄청 많은 비가 내렸고요. 비 오는 날 엄청나죠?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고. 멋지네. 여기는 손방천입니다.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고요. 이곳에 오시면은 산책도 할 수 있고요. 저 위에 여기서 커피나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. 비 내린 날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요. 빗소리 듣고. 비 내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 내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. 비 내리는 날 바깥에 나와서 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커피숍에 앉아서 창가에 앉아가지고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돈가스를 먹는다든지 뭐 그런 분도 계시죠. 비 내리는 날 어디 꼼짝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집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, 집에서 막걸리에 뭐 파전 아니면은 뭐 고구마를 드신다든지 옥수수를 드신다든지 집에 계시는 분이 더 많겠죠, 비 내리는 날. 아니면 음악 감상을 하신다든지, 아니면 지금까지 못 봤던 영화를 한 편, 보신다든지, 뭐, 그러겠죠. 비 내리는 날에는 물놀이를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. 비 오는 날 뭐 들어가시는 분은 없겠죠. 비 내리는 날 이렇게 계곡이나 아니면 물이 다른 때보다 이게 물이 좀 이렇게 넘치고 막 이럴 때는 물에 들어가신 분은 없겠죠. 좀 위험합니다. 물 속에 들어가면.
감사합니다.
영상 잘 보셨나요? 우중 영상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. 저는 또 비 오는 날 아니면 또 다른 카페나 다른 여행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